처음으로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주목. 개인 택시 운전하기 전 필요한 양수 요건 교통안전 체험 교육.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TS 매뉴얼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싶은 분 중에서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지만 일정 기간의 사업용 운전 경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5일간의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을 위해 먼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후 교육 예약, 택시 양수 교육 안내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확인을 통해 자신의 택시 자격증이 유효한지 꼭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반드시 아래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특히 올해 7월부터 교육을 신청할 때 택시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꼭 주의해주세요. 사전 준비가 끝나면 교육 예약, 개인 택시 양수 교육 순서대로 들어가 택시 양수 교육 예약을 클릭해주세요. 교육센터와 교육기관을 확인한 다음 접수를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따라 예약 가능한 교육과 예약 대기가 가능한 교육 그리고 정원이 초과된 교육이 표시되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 만약 유효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원 자격 확인으로 이동하여 검증을 마치셔야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확인의 안내를 숙지하신 후 본인 인증과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버튼을 누른 다음 교육 예약 버튼을 누르면 예약 완료. 예약이 완료되면 교육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반드시 24시간 안에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교육 수수료는 온라인 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은 본인 인증 계정당 한 건만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 시 이후 취소하거나 불참할 경우 교육비의 5%에 해당하는 미약금이 발생하고요. 접수자와 입교자의 신분증이 다른 경우에는 교육이 불가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을 받은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 체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니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시고 입교 전 반드시 교육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수별 예약 정원이 초과하면 예약 대기를 통해 대기순으로 예약이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교육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1년 이상의 법인택시 경력이 있는 경우 5일 교육과정이 아닌 이틀 교육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